안녕하세요. 진그리스예요. 오늘은 제가 이 토끼를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나요. 이거는 백설 공주 신데렐라 토끼인 것 같아요. 백설 공주일 수도 있지만. 막 공주마다 막 뭐지? 어떤 막 이런 막 뭐지? 토끼나 강아지 막 곰도 있었나? 막 이런 거 있죠. 동물 있잖아요. 개 중에 신데렐라인 것 같아요. 아마도. 근데 뭔가 백설공주 같기도 해요. 너기 사과 모양이고, 너기 이거 빨간 리본이고. 반반 섞여 있는 토끼예요. 네, 이 버튼을 눌러볼게요. 네, 이렇게 소리도 나고, 또. 이런 소리도 나고, 하고 또, 네, 미끄럼틀 자는 소리죠. 네, 이제 제가 이걸 갖고 돌아볼 거예요. 네. 그럼 돌아볼게요. 랄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신데렐라랑 백설공주랑 반반 섞여있는 귀여운 토끼입니다. 제가 뭐 해볼까요? 그러면 제가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짜잔! 제가 제일 아끼는 거예요. 이걸로 머리를 묶어볼까요? 이걸로 머리를 묶으면 과연 예쁠지? 제가 제일 아끼는 끈인데. 자, 이렇게. 여러분, 책, 저 어떠나요? 너무 길다. 잘렸다.
이쁜 머리다. 아, 어때? 내 목걸이랑 잘 어울리지? 와, 난 정말 예쁜 것 같다. 언니랑 기쁠 때 노래 불러. 니껌 들으니 탑까? 아, 우산 웃고 타야지. 하. 초록 미끄럼 틀었어. 너네들은 못볼 거야. 하하. 초록 미끄럼 틀이라서 잘안볼 거야. 오, 라라. 어때? 내 목소리 진짜 좋지? 한번 더. 내 목소리가 그렇게 좋다고? 노래 부르기 전에 이런 말을 한번 해줘야겠다. 너네들은 내 노래소리가 정말 좋니? 내가 그래서 한번더 불러준 거다. 유머 어때? 하. 나 미끄럼틀 타야지. 헤헤. 사실 뻥이었어. 난 노래 부르는 게 제일 좋아서. 이제 미끄럼틀 탔어. 하하. 나는 내가 예쁘다고 생각해. 내 꼬리 봐봐라. 진짜 예쁘지? 반짝이도 묻어있죠. 그럼 한번더 노래 불러준다. 앞에 내 목소리 진짜 예쁘지? 다시 한번 더. 까, 아니고, 하하. 아까 전에 노래 목소리 잘 나오나 테스트한 거에서, 후! 이거네. 그러면? 너무 좋다. 너네들 내 노래가 너무 좋다고 해서. 내가. 콜 해가지고 다시 불러준 거다. 경기라는 소리가 내 보고 싶었어. 네, 오늘은 제가 토끼를 가지고 토끼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볼게요. 그럼 안녕!